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랭입니다. 몇 주 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타고 있던 할리 데이비슨을 이제 잘 처분하고 트라이엄프 본네빌 T120로 이번에 새롭게 기변을 하게 됐습니다. 클래식 바이크의 지존을 말할 때 우리는 주저없이 단 하나의 황제 트라이엄프를 꼽곤 하죠. 1902년 영국에서 탄생한 이 바이크는 전 세계의 수많은 클래식 바이크 마니아를 단숨에 골수 마니아로 둔갑시키고 그들에게 가장 보물 같은 존재로 각인이 됩니다. 정통성을 간직하되 안전을 위한 첨단의 기술은 아끼지 않고 넣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 세계 라이더들에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크를 타는 우리 라이더 형제 자매님들은 아시겠지만 영국 바이크랑 미국 바이크의 감성이 정말 차이가 있잖아요. 영국 감성은 약간 뭔가 클래식하고 젠틀한 이미지가 있다면 미국 감성은 역시나 거칠고 와일드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클래식 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할리 데이비슨 세 가지 모델 정도를 타보니까 약간의 권태랄까요? 조금 충족되지 않는 그런 클래식한 감성이 목마름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 또 클래식 바이크를 좋아한지라 할리 데이비슨은 또 타다 보니까 자꾸 위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배기량과 관계없이 조금 답답함도 계속 느끼게 되고 그런 찰나에 트라이엄프를 이번 참에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기변을 하게 됐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을 타본 라이더로서 약간의 느낌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트라이엄프의 기어비가 굉장히 넓다 그걸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할리 데이비슨을 탔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과 3단 기아만으로도 도심이나 이런 데에서 어지간한 건 기아를 더 올릴 필요가 아니 올리면 안 될 정도로 기아비가 크기 때문에 라이더에겐 또 그만큼 피로도도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클러치에 적용된 토크 어시스트 시스템 자체가 꼭 제가 가지고 있는 그 A4백 그 클러치 잡듯이 너무 부드러워서 장시간 밀리는 도로에도 라이더들에게 손목 통증을 줄여주고 또 초보들에게는 주행에 도움을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트라이엄프를 타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순정 배기음인데요. 이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트라이엄프만의 그 270도 이상차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그 북치는 이기통 배기음이 정말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소세지 모양의 영국 감성이 넘치는 이 머플러 모양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큰 소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구조 변경이나 여러가지 이런 머리 아플 일도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대만족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전에 탔던 바이크가 할리 데이비슨이기 때문에 자꾸 할리 데이비슨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트라이엄프에서 조금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 드라이브 모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쓸 수 있는 레인 모드, 그 다음에 평소에 달릴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노면에 맞게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륜 더블 디스크, 그것도 이번에 브렘보가 이제 장착이 됐죠. ABS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TCS, 트랙션 컨트롤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더가 미끌림이 발생했을 때나 아니면은 급브레이크시 그 발등심을 잡아줘서 차체를 제어해주기 때문에 슬립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그립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로우 하이에 맞게 자기가 추울 때는 하이, 약간 덜 추울 때는 로우로 놓아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열선 그립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바이크 회사에서는 이게 다 옵션인데 트라이엄프가 그만큼 거품을 많이 줄인 브랜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바이크랑 헬멧을 바꾸다 보니까 어떤 카메라 위치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제대로 된 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약간 스케치하듯이 여러분들께 기변한 바이크를 가볍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제 이 바이크와 함께 좀 더 즐겁고 재밌는 코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사막동 후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